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그 하와이 일상 중에 그 하와이 코스트코에서 누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이제 공유하고 그걸 소개를 해드리는데, 하와이 코스트코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한국이랑. 그 닐리님 한번 좀 잡아주세요. 자, 여기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실내에 있죠. 코스트코 그 하와이는 이렇게 실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여러분들 편하게 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정말 쌉니다, 이곳이. 그 아직까지 뭐 그 하와이에서도 최고의 가성비라면은 그 1위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코스트코를 잘 활용하면 좋고, 근데 꼭 아셔야 될 거는 코스트코 카드가 멤버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간단하게 소통하는 그리고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 이제 저희 코스트코에서 먹는 점심 소개해 드릴게요. 닐리님, 요거 뭐죠, 지금? 치킨 베이크예요. 요게 치킨 베이크. 네. 그거 한번 오픈 좀 해 주실래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요거는 그, 저기, 저희 아들, 뭐 이렇게 이게 좋아하더라고요, 치킨 베이크는. 요렇게 피자. 요거 한 조각은 얼마에 주셨어요? 피자 한 조각이요? 2불. 여러분, 요거 2불이랍니다. 요거 아까 그 핫도그는 1불 50. 그리고 콜라까지.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코스트코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요걸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했고. 자, 요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요거 한번 소스 한번. 요즘은 그 요렇게 나옵니다. 예전엔 그것도 다 셀프로 하나씩 뭐 머스타드, 케찹 이렇게 다 챙겼는데, 지금은 이렇게 줘갖고 각자가 이렇게 해서 드셔야 되는데, 요거 한번 좀 시연 좀 해주세요. 이거는 다 누구든지 입에 맞으실 거예요. 코스트코 핫도그는. 맛있어. 근데 릴리가 머스타드를 너무 많이 발라갖고. 맛있어. 자, 이번에는 이제 치킨 베이크. 여러분, 정말 식사 될 거예요. 코스트코에 와서 이렇게 이제 정말 하와이 사람들도 좋아하고, 일단은 싼 것도 매력이 있지만은 편해요. 쉽게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하와이 여행 와서도 이런 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치킨 베이크도 괜찮습니다. 릴리님, 이거 뭐예요? 아, 이거 목파 프리즈예요. 커피에 초콜릿 같이 바른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옆에 거, 요거는 뭐? 딸기하고 아이스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썬데. 각각 가격이? 모카 프리즈는 3불, 그리고 딸기 아이스크림 썬데는 2불 49전이에요. 오케이. 이런 데서 피자를 먹어야 돼, 여러분. 이야. 아마 나 한 10년은 더 살 것 같아.
이런 100만 불짜리 비가 어딨어? 10불짜리 비자에 최고지.